프랜차이즈 최고의 절세 파트너 로엔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노정민입니다. 네, 그 로엔 파트너스는 그 프랜차이즈 산업 전문 세무사로서요. 그 열정적이고 아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사들이 저희가 팀을 이뤄서 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모든 뭐 가맹점이라든가 그 본사라든가 또한 거기에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의 세무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컨설팅해주고 절세해주고 이제 한번 설명을 쭉 드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일단 세무 서비스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접촉하게 되면 담당 세무사를 배정을 합니다. 그 담당 세무사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회계 담당자 미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회계라든가 세무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회계 담당자 미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전반적인 수익과 비용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세무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본사는 관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가맹점주분들에 대한 세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무 교육 또한 저 세무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팀이든 두 팀이든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세무 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게 편하게 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또한 또 한 번 더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무사 이제 그 저희가 프랜차이즈 쪽 세무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그 합격을 만약에 못하면은 그 삼겹살집을 저희는 하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이제 삼겹살집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소스도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뭐 콩나물도 넣고 뭐 좀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삼겹살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사가 안 되었다면 그 가맹점주, 성공한 가맹점주나 아니면 성공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삼겹살 전문 본사를 아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세무사를 합격을 하게 돼서 그동안 이제 프랜차이즈 관심도 있었고 또 세무사 합격할 즈음에 그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 선배 형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어떤 컨설팅도 하다 보고 하니까는 제가 또 원래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분의 이제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관심과 또 문제점과 이런 거 자꾸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매진을 하고 또 그 저희 세무 이제 법인이 이제 되면 저희가 이제 각 지점을 낼 수가 있는데 전국에 각 지점을 내서 프랜차이즈화한 세무사 사무실을 또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아우러져서 제가 이제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거죠. 네. 프랜차이즈 본사든 가맹점이든 저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오류가 나는 처음이니까 뭐 세금적인 신고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나는 작은데 뭐 세무서에서 뭐 관심을 가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세무 신고라는 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가 또 가맹점주님들의 매출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저희가 나중에 어떤 세무적인 문제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 결코 내가 지금 현재 간과했던 부분들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전문적인 저희 로엔 파트너스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가 시작부터 또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는 중반 또 후반에 저희가 이제 가맹점의 모집이 끝나고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작, 중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컨설팅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적정히 하고 나중에 세무조사에 그런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로엔 파트너스는 일단 저희가 다양하고 풍부한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시작과 아까 말씀 것처럼 처음에 프랜차이즈업이 시작돼서 또한 가맹점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은 각종 비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절세 포인트를 찾아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전담 세무사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풍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업체가 지금 저희와 지금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수까지 따지면 저희가 이제 그 거래했던 또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축적된 데이터가 이제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 로엔 파트너스의 목표는요, 세무사로서의 그런 역할도 있지만, 저희가 그 프랜차이즈 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도 나중에 모시고, 변리사님도 모시고, 변호사님도 모셔서 저희가 하나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 고객들이 오셨을 때 논스톱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만족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로엔 파트너스와 함께 해주시는 저희 고객사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고객사분들의 그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